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요리입니다.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드셔보신 빵 중 제일 맛있고 구워보신 빵 중 제일 쉬울 거라고 자부할 수 있는 비건 통밀식빵 요리법을 소개해드릴게요. 겉은 바삭하고 속은 너무 촉촉해서 진짜 눈물나게 맛있는 요 통밀빵. 그럼 함께 만들어볼까요? 이 식빵은 반죽할 필요가 전혀 없어서 큰 대접과 나무주걱만 있으면 만드실 수 있어요. 필요한 재료는 모두 하단 설명란에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 통밀가루가 총 4컵 필요한데요. 저는 부드러운 맛을 더하기 위해서 일반 중력분 밀가루 그리고 통밀가루 반반 섞어서 썼어요. 여기에 소금 반 작은술 더해주세요. 물은 2컵이 필요한데 손가락을 물에 넣었을 때 따뜻할 정도로 준비해주세요. 그래야 다음 재료인 마른 효모를 넣었을 때 효모들이 잘 살아날 수 있으니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절대 피해주세요. 사실 작년에 천연 효모를 만들어서 사워도우 빵을 구워봤었는데요. 손도 많이 가고 이 빵만큼 중독적으로 맛있지는 않더라고요. 천연 효모와 시중에 파는 마른 효모의 다른 점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효모가 활발해지게 돕기 위해서 저는 메이플 시럽을 두 작은술 더했어요. 없으신 분들은 설탕이나 매실액 등 단맛을 더해주시면 된답니다. 효모는 당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5분 정도 두시면 한눈에 거품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바로 효모가 준비 완료되었다는 뜻이랍니다. 밀가루와 소금을 큰 대접에 더해주세요. 효모 물을 더하기 전에 꼭 이 마른 재료들을 잘 섞어주셔야 해요. 효모는 소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접촉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빵 발효에 좋답니다. 그 다음 효모 물을 붓고 잘 저어주세요. 원하신다면 저처럼 올리브유를 한 큰술 넣어주세요. 빵 겉표면을 바삭하게 만드는 데 좋답니다. 치대거나 반죽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. 그냥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된답니다. 식빵 틀에 종이 호일을 깔아주세요. 이때 오븐을 180도로 예열할게요. 제 비건 머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이 호일을 구겼다가 펴주시면 다루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. 여기에 잘된 반죽을 부어줍니다. 저는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참깨를 위에 이렇게 살짝 뿌려줬어요. 그리고 윗부분이 노릇노릇하게 되는 걸 돕기 위해서 올리브유도 한 번 더 둘렀어요. 이렇게 20분간 두고 반죽이 살짝 부풀면 오븐에 넣고 40분간 굽습니다. 어때요? 너무 예쁘죠? 이렇게 틀에서 꺼낸 뒤 30분 이상 꼭 거의 완전히 식혀주셔야 해요.
저처럼 잘 식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면 표면이 예쁘게 안 잘려요. 완전히 식었을 때는 빵이 이렇게 부드럽게 잘 잘리고 적당히 속이 촉촉해서 먹기 딱 좋답니다. 이 빵 진짜 눈물나게 맛있어서 한번 만들어 드시면 시중에서 파는 식빵 절대 사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. 오늘 보여드린 초간단하지만 너무나 맛있는 비건 통밀식빵 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다음 주 저는 육빵과 함께 드실 수 있는 비건 스프레드 요리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그럼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요리하는 하루 되세요.